깜짝 신량 공개. 오늘 뭐 먹었어? 이슬 먹었어.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다.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. 아,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안개 피듯이 올라와 있잖아요. 안고라처럼. 나 갇혀 입지 않았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안젤리나가 여러분 곁으로 또 돌아왔습니다. 간절기 확 여름 돼서 막 더워 죽겠다 이거 아닐 때에는 가디건 같은 옷들이 필요해. 가디건을 잘 입으면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분위기도 있고 추울 때는 아우터 느낌도 주고 가디건 굉장히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. 막상 그 계절로 딱 들어서면은 없어. 예쁜 가디건이 너무 빨리 빠진다는 거. 그래서 이 가디건 한번 미리 입어볼게요. 가볼까요? 우리가 옛날에 세실리아 반센 특집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. 이 가디건을 이렇게 입으면 한 벌인데 한 벌 같지 않고 한 벌 같은 옷 약간 그런 느낌. 그때는 되게 드레시한 거에 그냥 걸치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캐주얼하게 한 벌로 그냥 탄생을 했어요. 이 안에 무언가를 입고 입으면 트렌디한 그런 느낌은 안 난다. 목선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목도 길어 보이고 이 앞이 답답해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. 안에 아무것도 입지 말고 하나의 그냥 옷으로만 표현을 한다. 뒤에 보면은 카라가 면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바지도 면으로 이렇게 통일감을 줬다는 거. 세련되게 룩을 한번 연출해 봤어요. 지금 입은 컨셉은 첫사랑 여리여리한 맛을 준다고 해야 되나요? 오늘 뭐 먹었어? 이슬 먹었어. 막 이런 느낌. 요즘 안 통하나요 이런 거? MZ세대 안 통하죠 이런 거. 참이슬. 데이트할 때는 손 꺼내지 마세요. 이렇게 오빠 옷 입은 것 같은 남친 가디건 걸친 것 같은 느낌? 컬러도 너무 쨍한 것보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컬러. 뭐라고 나무랄 데가 없는 옷. 가디건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소개팅할 때 공략하기 좋다. 여자의 매력이 되게 보이시하게 입는 것도 예쁘지만 어느 날은 조금 여성스럽게 보호본능 자극하는 분위기 한번 연출해봤어요. 그리고 청바지에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밑에 니트 소재로 같이 입어도 예쁘고 한 코디 정도 좀 궁금하긴 한데 아 한번 입어볼까요? 기다리세요. 사실 이 바지 같은 경우에 내가 사놓고 많이 안 입었어요. 소개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몇 년 지나서 입으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서 발렌시아가 바지거든요. 이게 대부분 발렌시아가 하는 봄다 이렇게 박시한 약간 힙 하다? 펑키스럽다? 이거는 좀 여성스러운 것보다는 경쾌한 느낌?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벗으면 약간 좀 활동성이 있게 되게 캐주얼스러운데 입으면 간절기에 딱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컬러가 많기 때문에 가디건까지 너무 컬러가 많으면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위에 정도 이렇게 죽여주면 굉장히 세련미는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이렇게 박시한데 아무 때나 입을 수 있는 노멀한 컬러에 이 정도 기장에 그런 옷들은 길 가시다가 눈에 보이면 사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세일 뭐가 굉장히 많다. 그리고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다. 너무 짧은 거는 유행을 타서 또 금방 못 입으실 수 있으세요. 잘 보이고 뭐 신경 쓰이고 이래서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긴 거 뭐 원피스 같이 아니면 가디건 같이 이렇게 일석이조로 다 입을 수 있어서 득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가디건은 에르뎀. 우리가 티셔츠 하나를 사면은 풀러서 입지 못하잖아요. 자르기 전에는.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브이넥으로도 입을 수가 있고 가디건으로 입을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다. 꺼내볼까요? 이게 워낙 좀 두꺼운 편이에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안에다가 뭐 입는 거보다 지금 더 예쁜 것 같긴 해요. 훨씬 예쁘죠? 진짜 너무 예뻐요. 네. 또 편안해 보이고 배 안 나와 보이잖아요. 네. 배 가릴 수 있어요.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가디건 소재는 뭔가요? 뭐예요? 요게 뽀글뽀글하게 안개 피듯이 올라와 있잖아요. 앙고라처럼. 근데 앙고란 아니에요, 얘가? 앙고라는 더 왜 코?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게 앙고라고? 모헤어는 그렇진 않아요.
근데 이런 옷들이 대부분 여자를 예쁘게 보이게 한다. 왜냐하면은 약간 환상적인 느낌을 줘요. 강아지도 왜 이렇게 뽀실뽀실 많이 올라왔으면 되게 사랑스럽고 막 포근하고 막 만지고 싶고 막 이렇잖아요. 약간 비슷한 느낌? 그런 뽀실뽀실한 느낌이 되게 사랑스럽다는 거. 안젤리나가 확신하는 거. 소개팅 때 모헤어나 하얀색 옷을 입으시라는 거. 목선이 드러나면서 가디건에다가 청바지를 또 입으면 그렇게 섹시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. 청바지도 궁금하네. 청바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이렇게 목이 조금 또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그거 묶는 방법 나와요. 진주로 연결해서 스카프에다가 엮어서 이렇게 리본 묶어주시고 청바지 같은 거 입어주시면은 되게 발랄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. 깜짝 신상 공개. 올 봄에 나온 거를 좀 늦게 샀어요. 아, 이거 간절기에 정말 너무 필요한 아이템 같은데, 아, 금방 더워지면 못 입을 텐데, 아,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그랬는데,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다. 그 말에, 안젤리나가 덜컥 구매를 한. 얘는 그럼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하겠네요. 구매가 안 됩니다. 사실은 이게 코트 값이에요. 그래서 깔깔이 종류 비슷한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런 거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여기 뭐 밖에 무슨 디올 막 써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저 사람이 디올을 입었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가까이 보면 약간 요런데 보면은 써 있어요. 단추에는 써 있지만 이것까지 들여다볼 사람은 없습니다. 엄청 옷이 가벼울 것 같은데 어때요? 되게 가벼워요.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. 그리고 또 컬러가 약간 군청색 같은 거?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뭐가 많이 떨어져도 안젤리나가 좀 뭐 질질 흘리고 막 지금 표시도 많이 안 나요. 패딩 같은 느낌? 그런데 덥진 않아요. 그러면 막 보온성을 확 주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옷 자체가 여기를 풀러서 입어도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잠그면 이렇게 이런 느낌.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.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. 여기도 되게 잠그기 편하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딸깍 이렇게. 그래서 이게 풀어볼게요. 한번 약간 이런 느낌. 그래서 입고 벗기 되게 편하고 앞에만 잠그고 뒤에는 이렇게 박시하게. 벨트를 뒤로 달 수 있나요? 안 돼요. 이 디자인 자체가 앞에서 묶게 돼 있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. 그래서 뒤로 갈 수는 없는 벨트예요. 그런데 이게 뒷라인이 예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. 안전벨트 매듯이 딱 하면 되게 단정한 아우터가 됐어요. 예전에는 스커트에 블러스 막 이런 식으로 옷에 공식이 있었다면 요즘은 공식을 깨는 게 옷이다. 의외성 있게 입는 옷, 그런 게 되게 힙하고 트렌디하다. 신발도 너무 힐을 신는 것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무심하게 그냥 슬리퍼를 신어주는 거예요. 나 갇혀 입지 않았어.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. 혹시 이게 너무 파였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여며서 센스 있게 브러치나 핀 정도 꼽아주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. 그것도 싫다. 혹시 숙이면 보일 수가 있다. 얇은 셔츠 입어주시면은 다 또 가려지니까 이렇게 꺼내면 또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꺼냈을 때도 좀 덜 어울리는 느낌이네요. 그죠? 그래서 옷에 따라서 이렇게 안에 넣기도 하고 핏의 차이가 그 옷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겉으로 꺼내 입는 가디건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스커트에 또 가디건을 이렇게 걸치면 디너 모임에 갔었을 법한 그런 옷에 한번 걸쳐봤어요.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백하고 또 진주 목걸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디너 모임에 아주 손색이 없는 그만큼 단아하다는 뜻이겠죠? 위에 이렇게 한번 걸쳐봤어요. 오늘 안젤리나하고 가디건 입어봤어요. 이런 가디건은 지나가시다가 눈에 딱 걸렸다. 꼭 사세요. 몇 가지만 잘 사놓으면 한 10년 달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해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간절기에 잘 산 아우터나 가디건은 열아들 부럽지 않다.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. 얻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.